김현식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만식 교수입니다. 작년 3월 7일 날 훈련 도중에 좀 부상을 좀 크게 입어가지고 정말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기술 생활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20년 되시죠? 올해가 21년 차입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떠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좀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부상 정도가 많이 심하고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크게 다친 게 처음이라서 복귀까지 1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긴 시간인데 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복귀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타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본으로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기술하는 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부상이 컸다고 알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뵀을 때도 거의 걷기가 힘드실 정도로 한동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발목 부분, 오른쪽 발목 부분이 완전히 파쇄 골절이 나가지고 수술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골절이 딱 부러진 게 아니라서 이게 조금 힘을 못 받더라고요. 아직도 말 탈 때마다 보철 같은 걸 껴놓고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보철이 있거든요. 기자 부분에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수술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좀 무뎌지게만, 감각이 좀 무뎌지게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설 전부터 이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적응해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역시 기수는 좀 일찍 나와서 말도 타고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아예 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우울하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또 시간이 약이라고 열심히 또 재활하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복귀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쳐있고 떠나있게 되면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하만식 기수에게 그래도 버틸 힘을 주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네, 저희 아이들도 아빠 말 탈 거지?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경마장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제가 이제 또 경주로 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이제 조금 더 신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됐고요. 와이프는 이제 뭐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뭐 기수라는 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말을 타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큰 부상만 없이 이렇게 좀 잘 좀 복귀해서 올 한 해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큰아드님이 기수가 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아빠가 말 탈 때마다 경마장 와서 말 보고 실제로 말도 계속 훈련하고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딱히 뭐 말을 이렇게 기승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말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이제 좋아할 때마다 자기가 타고 싶을 때마다 승마장 한 번씩 데려가서 타고 있고 그리고 뭐 꿈은 자기도 이제 기술을 하고 싶어해요. 아빠의 매일 이런 화려한 모습을 보기만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리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이제 말 위에 다시 올라갔을 때 굉장히 느낌이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클린업조의 은퇴식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경주로에 한번 가볍게 서 보셨어요. 네. 그때 조이도 좀 기수님한테는 특별한 말이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조이를 조교를 하다가 그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를 못했는데 다시 만난 게 이제 조이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제가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거에 좀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요. 그러면서 조이가 좀 저도 그때 이제 좀 다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복귀한 지 재활이 또 됐어요. 조이를 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복귀가 더 빨라졌고 은퇴식을 치르면서 복귀 시점도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적응 시기여서 그런지 말을 이제 몇도 안 타시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출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제가 뭐 아직 마음은 막 프리로 뛰어서 막 하루에도 막 많이 여러분들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될 시기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선수들한테는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제가 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적응 훈련은 좋은데 아마 차츰차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부상의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리고 아, 더 낫다. 예전하고 똑같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속조 52조가 워낙 분위기도 좋고 말들도 좋고요. 김동균 조교사와 함께 이제 잘 맞춰 가시면 되겠네요. 복귀를 하면서 복귀하고 나서도 또 다시 일주일을 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섣부른 판단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제 동균이 형이 아무래도 저희 동기고 제 상태를 좀 잘 알다 보니까 순하고 타기 좋은 말로 일단 적응할 수 있게 좀 많이 배려해 줬고요. 그러면서 뭐 경주 같은 것도 형이 이제 조율해 주면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인기말을 타거나 이러면 이제 부담되는 것보다도 이제 조금 팬들한테 실망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조금 더 저도 배우고 예, 좀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말들 기승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 이제 뭐 동균 형도 이제 조금 좋은 말 주고 그리고 이제 타 조교사님께서도 많이 러브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1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말 새로운 기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팬들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마주와 다른 조교사님들께도 복귀 신고를 좀 해주세요. 지난 1년 동안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더 저 멀리서 경주를 볼 때 그 팬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막 그 소리를 들으면 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도 많이 기다렸고 또 이제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재활도 되게 힘들었는데 예, 잘 버티고 지금도 역시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힘의 원천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1년 만에 인사드리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금방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예,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교사님들이나 그다음에 마주님들 보시면서 제가 조금 조금씩 좋아지면은 러브콜도 많이 해주시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신인이 된 기분으로 멋지게 경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